누가 울어? 안 누가 울어요. 먼저 올 것인가? 내기할까? 재밌을 것 같아. 무슨 얘기 하시려고? 봐요, 언니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아. 딱밤은 이제 안 해요. 딱밤 취급 안 해요. 딱밤 취급 안 해요. 자, 이제 메뉴 여기 적어야 돼. 일단. 27,000원. 우리 디저트는요? 어. 테이크. 후식 엽떡. 김밥코. 언니 타자 몇 나와요? 나 어저께 아. 700타 나왔는데 엊그제 님은 한 200밖에 안 나온 것 같아. 아니 지금 계산 아니라 그래. 스파이시 느리긴 느려요. 뿌링 치즈 스티. 뿌링 치즈 스티 4,500원. 왜 저런 치즈를 언니 가시는 거예요? 5,000원. 본인이 만들어주신 샹그리아 거랑 바밤바 막걸리 보가든 보타닉. 보타닉? 응. 보타닉. 보타닉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N 그리고 있죠. 아우 내 호가든이라 그래. 씨 뭘 사온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음료예요. 호가닉. 계단은 참수 막걸리. 좋다 좋다. 일단 하고 어 찍고 있었던 거지? 네. 미리보기 이미지 같은 걸 안 해놨다.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지금 빨리 찍까요? 응. 오케이. 아 라면? 고수는 다 됐다. 윙 너무 맛있겠다. 다들 오줌 싸시고요. 네. 아까 쓴 게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올 것인가? 누가 먼저 올 것인가? 컨트롤? 긴장되네. 방금 하나 눌렀어요? 어, 내가 들어오셨네? 된 거 맞죠? 안녕하세요. 어, 나 들어오셨나? 소리는 됐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비들 안녕. 고기비들 안녕. 우리가 그래도 햇도시락 채널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와. 인줄 알았어요, 진짜. 와. 자, 오늘 20만 축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술방 하는데 여러분들도 술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타코는 신이. 그리고 뿌링클은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당연하죠. 잡채는 제가. 자, 일단 오늘 술을 또 각자 마시는 네. 걸로 갖고 왔어요. 네. 각자 소개시켜 주세요. 바밤바 막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거예요. 포가든 보타닉 레몬그라스 앤 시트러스 제스트. 저는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지. 장수 막걸리 준비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술이긴 하다. 그럼요, 그럼요. 나이가 보여요, 장수 막걸리. 어, 저는 오늘 신이 컵을 받았어요. 컵을 받아서 저는 여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한 명 울면 다 같이 운다, 한 표? 그건 맞을 거예요. 짠! 또 20만! 위하여! 위하여! 짠! 아, 님들 덕분이에요.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전부터. 난 프링클. 난 요거 육전입니다. 타코. 타코. 너무 후원 너무 간만에 읽어서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저는 후원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아예. 아 생방송을. 거의 안 하니까. 어, 안 하니까. 맛있지? 아, 야, 소스 이거 해야 돼. 이거, 타코 소스가 또 있어요, 우리 집에. 이거를 저희가 10만 생방 때는 되게 준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준비한 거 하나도 없이 날 것입니다, 날 것. 신이 심지어 방송 50분 전에 왔어요. 우리 20만이 됐는데, 솔직히 뭐 Q&A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네. 들어와 질문 들어와. 수다 많이 떨어요 우리. 세 분이서 안 만났으면 지금 서로 뭐하고 있었을까요? 각자 유튜브. 그때 똑같이 놀긴 하지 않았을까? 놀긴 놀았을 거야 계속. 각자 이렇게 계속 놀긴 놀았을걸? 아, 응?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맞아. 이거 도님이 직접 오늘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샹그리아예요. 도님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샹그리아잖아. 여기 근데... 오렌지 사과 라임 들어갔거든요? 알지 이런 거 먹다가 훅 가는 거거든요. 조심해요. 맞아. 감사합니다. 우리 와인 한 잔씩 합시다.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알죠? 오늘 열 번 정도 있을 테니까. 그거 쥐작이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토님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죠?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죠. 알코올 향은 이런 거 잘 안 나네. 그렇죠. 그래 살짝 달달하고 이 과일 향들이 그 한니모니 드릴 거 요만한 것도. 이만한 거 먹었을 거 이만한 거. 너무 맛있는데? 다행이다. 언니들이랑 술 먹는 게 술을 안 먹잖아요. 처음이에요. 거의 이렇게 본격적으로 먹은 거 진짜 처음이에요. 오늘은 좀 취할 예정입니다. 그거 봤죠? 유이님이 우리 꾸김이라 했던 거 봤죠? 우리 캡처해가지고 막 저장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스토리 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핸드시락 하면서 진짜 이 채널 하길 잘했다고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맨날 그냥 진짜 가실 게 아니에요. 맨날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터놓고 말할 곳이 생겼거든요. 아 맞아. 그거는 진짜 우리 맞아, 무슨 맞아. 일만 일어나면 일반 그 방에 1바는 좀 그런가? 아니 근데 1바예요. 근데 맞아요. 1바로 막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인데 니네 어떻게 생각하니 막 이런 뭐 욕하면서 우리 실수하지 말자요. 생방이니. 언니들 유튜브하고 몇 킬로씩 증가하셨어요? 4kg. 햇도시락 하면서 4kg. 나도. 햇도시락 하면서 나도 4kg.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20kg요. 저희 몇 시까지 할 거냐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가 한 명 올 때까지 할 거예요. 50만의 댄스곡 커버하기로 한 거 기억나니? 아 맞네. 아니 전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언제 그랬어요? 그 어디서 말했지? 아 기억 안 나요? 커버댄서 같은 거 넷만 공략 재밌을 것 같잖아. 왜 그래요? 진짜로 50만 공략 커버댄스 치기. 방송에서 우리 얘기했던 아니, 것 같아. 신희 언니 브이로그 보니까 신희 언니 친구분 중에 원빌리언한테 댄서분 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분한테 우리 햇도시락 춤을 가르친다는 거야, 신희 언니가.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니네 춤을 좀 잘 추면 내가 말을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먹어, 이런 식으로 추는데 연습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친구 고수니까. 너를 한번 춤 춰봤어, 그 앞에서? 아니, 화나실 것 같아요. 화 많이 냈어. 화 많이 냈어? 호재다! 항상 그 표정 있거든요. 알겠. 나도니 혼자 타코랑 싸우시나요? 햇도시락 서열 1위는 누구인가요? 누구신 것 같으세요? It's me! 아니, 누구 같으세요 근데 진짜? 여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소통하는 날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서열 누가 1위일 것 같아요? 나도 아 일단은 서열 1위. 나도가 서열 1위. 저 서열 1위예요? 팬님 나 왜 신인을 갖고 팬님을 갖고 신인 없네. 그럼 꼴등 누구야? 꼴등 신이님? 신이님 꼴찌 신이 언니. 어떻게 봐서 꼴찌인 거 같아? 제일 근데 순딩순딩하고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는 첫째고 전 막내다 보니까 중간에서 신이만 그냥 터지는 거야 그냥 중간에서. 근데 제가 없었으면 이 채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머님이 항상 신이 언니 영상을 보시고 댓글들을 보시고 신이 언니한테 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도 맨날 그런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분 뒤에 핸디머니 어머니와 전화했어. 차 안에서.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켜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똑같더라고. 모두 엄마랑 똑같아요. 저희 엄마 방금 연락 왔어요. 선영 오늘 잘하고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해라. 그니까 막 우리는 그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좋아가지고 한 건데 그럼 악플 좀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악플 한번 보잖아요? 한 1류회가 재미가 없어요. 약간 갑자기 조용해져. 갑자기 소심해서 막 이렇게. 근데 맞아 인프피라 그래요 진짜. 악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일 가슴 아팠던 악플은 뭐예요? 생각이 나요? 너무 많았어. 농담이에요. 근데 악플도 가끔 달리는 것도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오래 해가지고 흉터가 좀 됐다가 그래가지고 좀 단단해졌긴 했어요. 근데 저희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돼. 눈물 안 흘려요 여러분.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아니에요. 아직 그거 한 개는 안 먹었어. 저한테 악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울릴 거라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럼 기분 좋았던 선포를 알려주세요. 엄청. 근데 솔직히 99%가 맞아. 우리 힘내는 선포 아니에요? 맞아. 한 어쩔 수 없이 그 1%를 보게 돼서 그럴 뿐이지 다 선포이에요 진짜 대부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언제 시작했죠? 거의 반년 지난 거네요. 반년 이상 지난 거네. 좀 친해진 것 같아. 꼬김이들하고. 맞아요. 뭔가 유대감도 생기고. 맞아.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 팬들하고. 탕후루 재밌으셨나요? 아 그때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멘붕 와가지고 진짜로. 근데 니네 진짜 수고했잖아. 진짜 힘들었겠다.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어머. 왜 이렇게 빨개? 아니 이게 조명이 아니고 실제 더 빨개요 언니. 언니도 근데 술 올라오세요. 나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 저는 술 많이 먹어도 티 잘 안 나요. 저도 빨개요. 상으로 한
딱 언니도 그랬죠. 만약에 제 채널이거나 신윤이 채널이거나 핵도시락 채널이었으면 그것까지 멘붕이 아니었을 텐데 햇님 채널에 햇살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너무 민폐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탕후루 금지요. 설탕 금지. 설탕 금지. 근데 저 하나 보할 게 있어요. 응? 저 솜사탕 이게 샀어요. 이거 보았어. 와 나 이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솜사탕? 솜사탕! 제가 솜사탕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다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냐면 우리 어떻게 말렸냐면요 야 너 욕먹어 죽어. 왜나죠 근데 쟤 샀어 미쳤나봐 쟤. 제가 마스터 해볼게요.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고 싶은 거 못 말려 결과적으로는. 삼분사원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여러분 맞아요, 다른 거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달고나랑 탕후루 역대급 재밌다고 다들 그러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성공했으면 재미가 없었을 거래요. 다음 촬영은 신인의 집에서 합니다. 우리 집에 설탕 날리는 거 봐줄 수 없어요. 꼭 이래놓고 근데 햇님 언니가 말 바꾸신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하루 뒤에 그러다 실타래까지 만들고 있어. 실타래가 뭐냐? 실타래요? 누가 실타래라고? 실타래를 얘기를 왜 해? 누가 실타래 소리를 내었어? 짠 한번 할까요? 아 네네. 아 얼굴 너무 엄청 빨개지는데? 짠! 짠! 준상 오빠랑 좀 친해지셨나요? 저희 고들토도 안 보시는데요? 맞아, 신경도 안 써요. 준삼이가. 문제는 준삼이가 신경 안 써. 우리란 존재가 있는지 알까? 나도님 방금 얼굴이랑 유리컵을 좀. 야 이거 마셔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거 그 짤. 그 짤로 돼가지고. 귀여워. 야 너 왜 이렇게 입이 작아지냐? 평소에 누가 피부가 더 하얀가요? 햇님 언니요. 햇님 언니, 신이 언니, 저. 아니요? 신이가 더 하얗지 않아? 일단 햇님 언니가 피부가 진짜 둘 다 하얘. 아 나는 다리가 제일 하얗긴 하지. 아니 내려 빨리 내려봐. 난 얘가 좀 빨리 취하고 빨리 깨. 그럼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 드세요? 취하면은 뒤에서 좀 자고 있을게. 원래 놀토에서도 한번 취했었잖아요. 아봤대. 그때도 500 한 잔 마시고 취했어. 응? 언니 술 천천히 드세요. 네. 세 분이 싸운 적은 없나요? 싸운 일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싸운 적은 없어요 진짜. 서운한 적도 없어요. 서운한 적 없어요? 서운한 적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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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요? 네. 지금? 지금 왜요? 부담스러워요. 각자 최애편. 햇도시락 최애편? 최애편? 운전 영상. 우리 운전 영상 모음 있잖아. 아~ 난 오늘 아침까지도 봤어. 야야!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있어야 저희가 욕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잘하잖아요. 내가 그거를 삐소리 들려도 거기 내 귀에 들어온다고 이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맨날 본다고 맨날 봐. 아 너무 많은데 재밌는데 근데? 난 힐링물로 파주 가는 거. 나도. 진짜 힐링이었지.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진짜 저희가 촬영을 떠나서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그거 진짜 힐링하기 좋은 영상입니다. 저 또 있어요. 나도 깜짝 카메라. 뭐였지? 나! 진짜 너무 웃겼지? 진짜 너무 재밌었죠 언니. 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나 놀러 왔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가 있어? 어디가? 물건 잘 잃어버리잖아요? 응. 기억력은 잘해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것만큼. 근데 마침 그때 촬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촬영 반대? 방에 있어! 소름 돋았어요 그때. 그거 잃어버렸으면 저는요 죽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곧 올라가는 또 이제 햇도시락 다음 주 영상 역대급 웃깁니다. 뭔데? 편의점. 아. 진짜 여러분 아니 왜 스포해? 약간의 폭력성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폭력성을 누가 받았는지 신현이가 왜 재밌다 그런지. 그거 피드백 영상 주잖아. 나 그거 한 10번 봤어. 너무 웃겨. 한번 봐주세요. 뭐 혹시 보시고 싶은 컨텐츠 또 있어요? 등산이요? 등산은 왜요? 등산 해야지 이제 1년 된대. 응? 우리 1주년에 산 올라가고 그랬어요? 우리 지리산 갈까? 네? 지리산이요? 산 넘네? 지리산 되게 좋아. 내가 등산에 빠진 계기가 지리산이었어. 그 몇 년 전인데요? 한 10? 그때 그러고 북한산 못 올라갔잖아요. 아이고 아니 왜 갑자기 등산, 산에 가려고 그래 둘 다? 등산 누가 얘기했어? 나와! 나오세요 얼른! 번지 점프요? 나 할 거예요 저는! 네? 전 번지 점프가 버킷리스트예요.
아 언니 개인적으로? 딱 같이 하면 좋죠. 아니 무슨 우리 또시랑 하나 아니었어요? 아, 나만 하나로 생각한 거야? 저는 하나 아니에요. 남이요 남. 패러글라이드 해볼게요. 오케이. 나 패러글라이드 좋아요. 인생에도 한 번 할 수도 있지. 언제 할까요? 여러분 보시고 싶은 거 그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응. 신이 언니랑 저랑 엊그제 그 콜라보 촬영했잖아요. 거기서 보셨어요? 응. 햇님 언니가 절대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신다. 나 리플 달아놨잖아. 다른 댓글 달았다. 아 그래? 햇님 언니가 햇살이 분들한테 많이 하셨겠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떤 햇살이가 뭐라다는 줄 알아요? 햇님 언니 저희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 없어요? 왜요? 나 햇살이 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오글거려서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아시잖아요. 오글거리는 걸 참 말 못하셔. 듣는 것도 못해. 하지 말라 그래. 부끄러워요? 아이고 뭐 좀 말로. 그럼 언니 옛날 연애하고 이럴 때도 못하셨어요? 오히려 먹방 하면서 표현력이 진짜 많이 늘었지. 우리 영향이 좀 크죠, 언니. 저희가 애교도 많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닌가 보네. 아 크죠? 저는 언니랑 선영이 때문에 영향된 거 되게 많아요. 뭐요? 뭐가 있어? 저는 예를 들면 음식점 가면 음료를 두 개 정도. 아 욕이 알려라! 나도 오늘 그랬어. 점심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친구가 이제 보쌈을 시킨다는 거여서 보쌈. 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무슨 말 하다가 끊기지 않았어? 내가 음료를 두 개 샀다고. 아 친구가 보쌈을 시켜준다 그래서 야 소짜 시킬까 중짜 시킬까 이러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소짜는 혼자 먹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친구 아니야? 맞지? 소짜지. 소짜 시켰지 그래서. 백도색 촬영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미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제목 지을 때 올라가는 업로드 되는 날 항상 그 단체 톡방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조용히 있잖아. 저번에 이 얘기 해도 돼요? 이건 재밌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욕하지 마세요. 뭐길래 그러지? 내가 그때 의견을 좀 냈었어. 같이 만났나? 그래서 언니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나 그다음부터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 언니가 미안하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맞아. 이거도 어때? 그럼 차라리 그 방에 나를 쫓아내줘. 왜 그래요? 아니에요. 장난. 오늘 제목을 지는다 하면 님들 어떻게 지을까요? 오늘 제목? 저는 20만 기념 술박. 거예요? 한님 얼굴 터진다. 그녀들 과연 울었을까? 근데 왜 안 울 것 같은데? 제일 잘 우시는 분이 한님 아니에요. 눈물이 제일 많아요. 맞아. 저 디저트 먹고 싶어요. 디저트가 우리 집 있던가요? 기다리세요. 뭐가 오나요? 한님님 식사하시죠. 뭐 먹고 싶은데요? 말해도 안 해줄 거잖아요. 제가 오늘요. 아니 웃기나요? 다들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하재. 근데 이미 이제 선영이랑 햇님 언니 만났어. 여기 와 있었어. 이제 나는 가는 중이었는데 신이 뭐 먹고 싶어? 우리 다 정했어. 그래서 둘이 뭐 정했어요? 그랬더니 햇님 언니는 전이랑 잡채했다 그러고 선영이 뿌링클 했대.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그러면 조합 좋게 국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김치찌개 아니면 부대찌개도. 아 근데 그건 안 돼. 이래가지고. 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반 이상의 자리가 끝나. 그러면 두 개 올릴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타코를 골랐습니다. 역시 아까 서율이 맞았대. 언니, 언니 잘 부탁드려요. 부장님 쉬세요. 말 그만할까요? 포도야 포도. 누가? 형님은 왜 이렇게 빨개요? 언니 왜 이렇게 빨개요? 나 얼굴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 근데 나도님 눈이 풀렸대요. 너 취했어? 힘들어요. 너 이거밖에 안 마셨어요. 야 너무 다 남아있잖아. 이거 아예 못 아니 술을 안 마셨네. 남아있었네.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하나 세고 깎아줄게요.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일단 한 거.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우리 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 돼요? 응. 결제는 받고. 빙수? 빙수도 빙수 괜찮겠다. 뭐 시키기로 했어요? 빙수요. 오 좋다. 우리 원래 후식 막 엽떡 먹을 거 이랬었는데. 미님의 라면 가게? 맞아 그거 해야되네. 맞아 그거 맨날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안 하고 있네. 매운이 라면 가게 지금 하나 먹고 싶다. 지금 하나 딱 먹고 싶다. 미애가 딱 보더니 뿌듯해하는데? 언니 표정 좋아지셨는데? 그게 내 일을 찾았나 이러면서?
맞아요. 매언니의 라면은 해님언니가 막으시고 해님언니의 탄산은 매언니가 막으셔. 누님이랑 시호님은 그런 거 없나요? 아유 있죠. 뭐야? 어제도 술 먹고 저한테 아, 왜? 재밌다 왜?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술 마시면서? 아니 술 먹고 저한테 막 애교를 너무 부려요. 아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 귀여운데? 귀여운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깐죽깐죽해 2시간 동안! 나는 술 안 먹어서 텐션이 여긴데 지 텐션 욕까지 올라와. 계속 가져와. 근데 이게 미애랑 너무 비싸다. 너 맨날 뭐하면 본인을 왜 찾았어? 아니 너무 대단해 왜 언니랑! 서로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 정말 자기 일처럼 화내줄게. 아 그 진짜 화가 나. 진짜 그래. 그거 진짜 인정. 기센 사람! 그러니까 기라기보단 약간 멘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멘탈 센수는 해님 언니 같은데? 건강해요 멘탈이. 앤님 언니가 사실 엄청 크신 분이잖아요. 어디로? 정치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릇이 크다. 앤신이 언니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착해. 그, 아 긍정적이야? 어 긍정적이고 어. 다 얘기 다 들어주고 다 이렇게 다 반응해주고 흘렸어. 아니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거야. 흘렸어. 뭐야 이거. 마우스 중요해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명희짱. 우리 무슨 얘기였죠? 이거 진짜 해, 그러면 이거 설치해주세요. 햇님의 10살, 햇님이 10명. 나 이 질문 어저께 받았거든. 나도 10명, 신이 10명 했었거든. 나도 10명 너무 힘들어. 나는 신이 골랐는데? 야 신이 10명 텐션 못 따라가. 내가 너무 힘들어. 안 돼. 그것도 맞아. 안 돼. 햇님 10명 식비 너무 많이 들어요. 10명이면 근데 좋긴 하겠다. 수익이 10배 되네. 괜찮은데? 10배 너무 좋은데? 괜찮다. 먹어볼까요? 청소 컨텐츠? 맛있어? 역시! 네. 와 최고지. 잘 안 보여. 안 보여. 언니 진짜 어떻게 여기서 라면 드세요? 나 진짜 안 보는데 모르겠어. 아 진짜 똑똑하다. 왜 라면이 쫀득쫀득해? 와. 지금 근데 몇 명 들어와 계세요? 아 지금 만천 명 보고 계시다는 거야? 만 명이 넘었다고요? 난 몇십 명으로 같이 논 줄 알았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했어야 됐네. 정신차려! 자 정신차려! 나 진짜 너 너무 충격적인데? 술 대! 빨리 대! 짠! 들렸어. 고기미 짱! 고기미 짱! 소리 질러! 진짜 다 먹었네 우리? 응. 먹을 게 없네. 부추 드실래요? 진짜 술안주다. 진짜 이거지! 술꾼들 마지막에! 술꾼들이야 이거! 와자타임 하재 누가? 누구야? 나는 별 게 없다고!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와자타임 지금부터 시작! 안 할래요 무서워요. 미니마! 에? 네? 희님하라고 하면 돼. 미경아. 아 미경아였네. 미경아. 물어보았습니다. 술 뭐 마셨니? 네 그...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 죽을 것 같은데? 언니 한 말씀 하시죠. 미경아. 네. 많이 먹는다고 자랑을 너무 하지 마라. 어 저 자랑 건강하게 그 야채도 좀 먹고 그래, 그래야지. 네, 저 점심에 요즘 야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찬물 마시지 말고 그, 찬물은 그래,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도 미온수로 많이 그래. 먹으려고 노력을 하렴. 그 뭐 머리 이런 거 색깔 이제 점잖게 해야지 이게. 물론 나이에 그만 따라 그런 그만 거. 그만 땡. 미애야. 사랑합니다. 언니. 아 끝났어요? 네. 아이고. 아, 잘 먹었다. 좀 치우고 있을까요 그러면 오는 동안? 좀 치우고 할까요 그럼? 네. 조금 치울게요. 치우는 것도 구경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설빙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네. 이거 와인이에요. 와인. 샹그리아. 아 이걸 와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와인을 바에다 끓인 게 샹그리아 아닌가? 아니요 그냥 끓이진 않나? 끓인 건 아니고 끓인 아, 거는 끓인 게 아니야? 그 이게 샹그리아고 그건 빨리 댓글 빨리 비숑? 아닌데 뱅쇼! 아 뱅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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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예요 이제 얘네도 시작된 거지. 비숑 비숑은 강아지 누가 비숑이라 그랬어? 아무도 안 그랬지 뭐.
나도님이 비숑이라 그랬대요. 아, 제가요? 제 그 비숑이라고 취했네, 했어? 취했네. 아, 취했네. 응, 제가 했다고요?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대. 누구야? 셋 다 했나봐. 셋 다 비숑 얘기를 했나보다. 나도님 드라마 주인공상 감사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상이 무슨 좀 드라마인지는 또 모르잖아. 에어리언 같은 거 아니죠? 에어리언? 좀 좀비일 수도 있고. 어, 좀비 재밌겠다. 좀비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지금 학교 지금 학교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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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닮았지. 절대 칭찬 안 해줘.